할 수가 있습니다. 자, 구원은 그리스도의 사역을 개인의 삶에 적용하는 것이다. 따라서 이것은 인간의 가장 중요한 필요에 관계하기 때문에 구원론은 특별한 호소력과 타당성을 가지고 있다. 근데 핵심은요, 핵심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실 때, 그것이 우리를 위한 구원이기도 하지만, 우리를 위한 구원만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구원을 향한 그 니드를 주시고, 하나님 일을 하시지만, 우리가 그 구원을 받고 나서는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셔서 하나님 무엇을 하려고 하시는가라는 그 하나님의 왕국적 차원에서의 생각으로 바뀌어야만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살수 있는 게 되는 거죠. 자, 구원에 대한 여러 가지 항목들. 구원이라는 것은 예를 들자면 어떤 사람이 나는 구원받았어 이 말을 할 때, 너 구원받았어 이렇게 물어볼 때, 구원받았어 라고 말해도 되고, 구원받고 있어 라고 말해도 되고, 구원을 받을 거야 하려도 말이 된다. 과거의 의미의 칭의의 의미는 이 과거에 일회적으로 일어난 그 아우리스트, 부정과거, 변할 수 없는 과거의 한그 시점에 이루어진 그 구원이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고요. 현재 이루어지는 성화의 구원은 진행 중이라고 할수 있고, 미래에 이루어질 영화의 구원은 이제 구원받을 것이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전적인 사역에 의해서 하는 거지만, 특별히 성화의 구원에서는 성령님께서, 하나님께서 나의 구원을 위해서 사역하시는 것처럼 나도 애써서 성령님과 함께 사역을 해야 된다. 구원을 뭐 이렇게 점적인 걸로 표현할 수 있냐, 일련의 불연속적인 과정을 표현할 수 있냐, 일련의 중복되는 과정이라 할수 있느냐, 구별될 수 있는 구성을 요소를 주는 하나의 연속적 과정이라고 할수 있느냐. 우리가 예를 들면 생물 시간에도 생물 성장 곡선 뭐 이런 거, 동물 성장 곡선 그런 거 배운 기억나세요? 예를 들자면 갑각류는 어떻게 해서 성장한다 했어요? 쭉 가다가 이렇게 탈바꿈을 할 때마다, 탈피를 할 때마다 이렇게 자란다고 그랬죠. 이렇게 계단식 성장. 사람은 어떻게 성장한다고 그랬어요? 원만한 S자 이렇게 자란다고 했죠. 이렇게 성장입니다. 성장. 나중에 이제 나이가 많이 먹은 이게 키가 막 줄어들고 그러잖아요. 성숙은 그렇지만 생애 동안에 이루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growth and maturity 할때 이게 성장이 끝났다고 해서 성숙이 끝나는 게 아닌 거죠. 제가 한두 번 얘기했는지 모르지만, 내가 그분 이름을 자꾸 잊어먹어요. 그 호주, 오스트레일리아에 있는 그 여자 학자가 한 말이라는데, 인터넷 찾아보면 비슷한 말이 많습니다. 그런데 제가 제일 좋아하는 게 이분의 말이에요. 이분이 이제 이런 비슷한 말을 했어요. You can be young only once. 젊음은 한때이다. 뭐, 17살, 16살, 막 꽃다운 청춘인 것은 한때다. 그 뒤부터는 사실은 늙어가는 거다. 젊음으로 보면 젊은 것 한때다. But you can be immature forever. 이게 뭐냐면은 철없음, immature는 철이 없는 거잖아. 아직 미성숙한 거. 미성숙한 것은 영원히 갈 수가 있다. 이거는 너는 영원히 철이 안 든다 이 뜻이 아니고, 부정적인 의미가 아니고, 너는 다 성숙했다고 너 스스로 인정하지 않는 거. 나는 성숙하려면 아직도 룸이 있어. 나는 더 배워야 돼. 나는 더, 기성화되지 않을 거야. 나는 굳지 않을 거야. 나는 계속 성장해. 나는 일신 우일신이야. 나는 어제보다 나아졌고, 나는 작년보다 나아졌고, 나는 10년 전보다 나아졌고, 나는 아직도 영어 단어 외우고 있고, 아직도 성경 공부하고 있고, 아직도 학교에 등록금 내고 있고, 아직도 공부하고 있고, 아직도 밤을 새워서 고민하고 있고, 뭐 이런 막 좋은 표현을 다 갖다 붙이면 그게 그 뜻이 돼요. 이게 뭐냐면은 우리가 이 구원에 대해서도 성숙에 대해서도 우리의 생애 동안 그 아버지의 온전하심을 따르고, 예수님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고, 성령님의 그 품성을 이루기 위해서, 성령의 열매를 위해서 우리는 끝까지 생애 동안 계속 우리가 잘할 수 있는, 아직도
주님을 생각하면 떨리고 아직도 하나님의 왕국을 위해서 가슴 아파 그런 이 기성화되지 않는 아 나도 뭐 옛날에 한테 다 해봤어 해봤자 그거야 이렇게 되지 않는 아 그때는 참 좋았었는데 이러지 않는 앞으로 좋을 날이 또 있을 거야라고 성령을 의지하는 그런 개념 의리하기는 필요해야 됩니다 있어야 됩니다 자 필요의 본질과 중심이라는 제목에서는 하나님께로부터 구원을 받는 것 예를 들면 회개하고 또 용서를 받고 또 하나님과 화해가 되고 또 하나님의 양자가 되는 것 이것이 근본적인 문제다 이렇게 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또 다른 사람은 근본적인 문제는 이 인간관계에서 수평적으로 다른 사람들과 어떤 관계를 맺고 사느냐 그래서 이제 관계의 신학 Relational Theology라는 말을 해서 사람이 구원받았다는 것은 이 다른 사람들과 잘 사는 거다. 함께 사는 거다. 더 나아가서 경제적인 소외계층 또 사회적으로 약자들에게 또 잘 그들을 잘 섬기는 거다. 더 나아가서 자신과의 관계도 자기를 용납하고 자기를 그 받아들일 수 있고 뭐 자존심이라고 말하고 자존심이 부정적인 의미로 말할 때는 자존감이라고 말해도 되죠. self-esteem, 이 pride라고 하면 이게 이제 나쁜 의미로 쓸 수가 있으니까 self-esteem이라는 말로 이해를 하면 돼요. 그럼 뭐 이런 것은 당연하죠. 이런 거는 항상 이런 게 나올 때는 both end예요. 항상 either or가 아니라 both end.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라, 네 이웃을 사랑하라, 너를 사랑하는 것처럼 내 이웃을 사랑해라. 이 말 뭐 자기 셀프 이스팀이 없으면 남도 사랑할 수 없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구원의 방편. 구원의 방편은 그럼 어떻게 구원받냐? 구원론이 중요하다면 우리는 뭐 너무너무 신하게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받을 이렇게 말하지만 로마 가톨릭은 그런 구원 개념 자체를 안 가르쳐요. 로마 가톨릭에서는 예수의 몸을 성찬식을 통해서 예수의 몸을 먹는 게 구원이다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예, 참. 예. 그 다음에, 구원의, 예, 진전 방향. 구원의 진전 방향이라는 것도 역시, 개인이 구원받았으면 그 개인이 사회에서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느냐. 이런 얘기죠. 또, 구원의 범위라는 거에 있어서, 예수 믿는 사람만 구원받을 거냐. 결국은 어떤 방법을 써서든 모든 인류가 또 나아가서 사탄까지도 거짓령들까지도 다 구원받을 것이냐 이거는 뭐 이제 대표적으로 이게 그 제가 매일 강조하는 성경에 나온 얘기를 하느냐 성경에 없는 얘기를 하느냐 이 부분인 거예요. 그러니까 유니버설리즘 이게 보편 구원론은 성경에 없는 겁니다. 요한계시록 딱 보면 새하늘과 새 땅 그리고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하고 딱 끝나지 그 다음에 이제 어느 날 그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서 구원받은 사람이 계속 나온다 이런 얘기는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우리가 분명히 잘 구별을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구원의 대상 이렇게 해서 여기서는 인간만 구원받느냐 피조물도 구원받느냐 로마서 8장에 나오는 것처럼 모든 피조물이 구원받는다. 베드로 후서처럼 온 우주 하늘과 땅이 다 체질이 다 녹아서 뭐 원자 단위의 변화인지 분자 단위의 변화인지는 모르지만 완전히 변화돼서 새롭게 창조가 되는 것이 새로운 새 땅이다라고 할 때 구원의 대상은 인간만이 아니라는 걸 알 수가 있죠. 자, 현재 유포되고 있는 구원 개념들이라는 제목으로 이제 몇 가지 주제를 예고하는데요. 해방신학, 실존주의 신학, 세속화 신학, 로마 가톨릭 교회 신학, 그리고 복음주의 신학. 야, 이게 생각들이 팍팍 다릅니다, 서로. 예.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받았다 이런 말을 해도 다 이렇게 생각이 다를 수가 있다는 거죠. 해방신학이라는 것은 쉽게 말하면 잘못된 체제와의 싸움입니다. 자본, 또 정치, 어떤 독재 싸워서 이 압박당하는 사람들을 구해내는 것. 그러니까 그것만이 구원이다라고 말하면 분명히 폭이 좁아지는 거죠. 그러나 그것을 우리가 배제해서는 안 됩니다. 해방신학은 그렇게 얘기를 하면 되고요. 간략하게 실존주의 신학이라는 것은
실존주의 신학이라는 것이 뭐냐면은, 주관주의적이고 개인주의적이라는 거예요. 이게 이제, 루돌프 볼트만하고 하이데거를 인용하면서 이 얘기를 하는데요. 이게 뭐냐면은, 여기 이제 그 하이데거가 무슨 얘기를 하냐면, 객관적 지식, 주관적 지식 이런 걸 나눠요. 객관적 지식은 거기에 그런 것이 있다는 거. 사실 그것은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지금 그것이 나에게 어떻게 느껴지느냐, 이게 중요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그대로 그 불투마이 얘기할 때 히스토리가 있고 게시크테가 있는데, 히스토리에는 객관적 역사이고 그것이 나에게 어떤 충격적 의미로 임팩트가 되어 오는 역사로 될 때 이것이 그 게시크테인데, 이런 논의를 할 때마다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되는 것이 이 객관과 주관의 이 균형이에요. 결국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객관이라고 말할 수 있는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나의 주님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뭐 꼭 범심적 표현이 아니라고 해도 객관이 주관이에요. 근데 객관이 뭔지라는 관계가 없다. 예수님이 부활했느냐 안 하는 게 중요하지 않다. 이태어나면 아무것도 아닌 거죠. 우리가 저 위로부터의 기독론, 아래로부터의 기독론 할 때도 마찬가지였잖아. 위로부터의 기독론과 아래로부터의 기독론이 완전히 똑같은 것을 이 방향만 다를 뿐이라고 이렇게 이해를 해서 똑같은 얘기를 위서부터 했고 아래부터 했다라고 그렇게 이해해야 되듯이, 이 실존주의에서도 이 객관과 주관의 관계에 있어서 객관은 중요하지 않고 주관만 강조한다면 그것은 사실은 별 그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실존주의에서 강조하는 것을 받아들이되 그것만이 다가 아니다. 해방신학도 마찬가지죠.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예를 들면 여기 73페이지 보면 갈라디아서 2장 20절을 인용하는데,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 이제는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이건 얼마나 객관과 주관이 정확하게 정리가 잘 되어 있어요, 이 구절 안에. 그런데 불투마는 십자가의 메시지는 예수가 천상의 거래에서 하나님께 드려진 어떤 일종의 대속으로서의 죽음을 당하셨다는 것이 아니다. 이러면 객관은 관계가 없다는 거죠. 역사는 관계가 없다는 거죠. 그건 뭐 객관이라고 할 수도 없고 역사라고 할 수도 없고 그건 신화다. 십자가의 비신화화된 의미는 우리들 각자가 하나님과 별도로 얻어지는 자기 만족과 자기를 위한 노력을 십자가에서 죽이고 내가 다시 사는 것. 그러니까 이게 이제 이 불투만 이 불편한 게, 이게 어떤 그 주관을 강조하다 보니까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이 돼버리고 마는 거죠. 네. 세 번째, 이 세속화 신학이라는 것은 기독교라는 것을 떠나서, 성경을 떠나고 기독교라는 걸 떠나고 어떤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떠나서 그 어떤 그 완전히 내재해 있는 하나님, 그게 진짜 그를 통해서 어떤 이 하나님을 그 우리들의 삶에 어떤 기독교에 갇힌 하나님, 예수에 의해서 전해진 하나님, 성경에 의해서 주어진 하나님, 종교에 갇힌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하나님 죽었다는 겁니다. 우리가 요거에서도 뭔가 강조하는 좋은 부분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러나 이것도 아주 그 편중된 거죠. 자, 로마 가톨릭이 그 18세기 그러니까 19세기에 있었던 바티칸 제1 공의회와 20세기에 했던 1950년대 말 1960년대까지 있었던 그 제2 바티칸에서 드라마틱한 체인지를 하게 됐는데요. 변화가 일었는데, 이 제1차 바티칸에서는 가장 이 로마 가톨릭 교회가 우경화 됐을 때예요. 그래서 뭐 교황 무오설이나
또 성모 승천설을 할수 있는 어떤 교황의 그이 권한 같은 걸 그때 다 만들어 놨는데, 이제 제이 바티칸 공의회가 되면서 완전히 로마 가톨릭 교회가 이 반대 방향으로 한창 옮겨와서, 반대 방향으로 옮겨오는 사이에서 개신교를 흩어진 기독교 흩어진 형제들 이렇게 부르는 것까지도 뭐 이해가 되는데, 거기서 더 나아가서 다른 종교에도 구원이 있는 것처럼 그렇게 말을 하기 시작했어요. 뭐라고 말을 하냐면, 바티칸 공의회에서 여기 예를 들자면 여기 79페이지에 이것도 78페이지부터 보면 자, 그세 번째 문단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비기독교 종교들에 대하여 논의하면서 제2바티칸 공의회는 은혜가 자연 속에 존재할 수 있다는 사실을 인정한다. 이것은 모든 사람의 공통된 기원 권명을 강조한다. 그렇게 할때 이것은 여러 종교들이 동일한 생명의 신비에 대하여 다양한 전방을 나타내는 것이다. 하나님의 의는 정도는 따르지만 모두에게서 발견된다. 따라서 가톨릭 교도들은 다른 종교의 신자들 가운데서 발견되는 영적이고 도덕적인 미덕들을 인정하고 보존하고 증진시키도록 가르침을 받는다. 그러니까 요즘 불교가 기독교로 오기 위한 몽학선생의 역할을 하는 건지, 아니면 기독교의 대적 역할을 하는 건지, 유대교는 분명히 가정교사, 소위 그 옛날 번역으로는 몽학선생으로 그렇게 번역된 그런 역할을 했는데, 다른 종교는 어떠냐는 거죠. 진리에 더 가깝게 도움이 되느냐, 아니면 진리에 가까이 오지 못하게 막는 게 되느냐, 뭐 불교든 뭐 이슬람교든 어떤 종교든 그렇게 볼 때, 우리가 하나 의문을 가질 수가 있는 거죠. 그랬을 때 결국 이 로마 가톨릭은 여기 79페이지에 나오듯이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들이 교회에 관여하는 정도에 따라서 세 범주로 나뉘는데, 하나는 로마 가톨릭에 있는 사람들, 하나는 로마 가톨릭에 있지 않는 성도들, 이게 이제 우리 개신교들이나 어쨌든 뭐 이런 사람들 말하는 거고, 그 다음은 이 비그리스도인들. 그렇지만 그들도 교회와 관련돼 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을 익명의 그리스도인이라 했다. 익명의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은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이죠. 저는 그래서 익명의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을 쓰지 않고 그리스도인이 될 가능성 있는 사람을 이렇게 씁니다. 그러니까 포텐셜 크리스찬 이렇게 불러야죠. 어나나무스 크리스찬 이렇게 말하면 이미 그건 크리스찬이 된 겁니다. 그래서 이 로마 가톨릭 교회는 이런 면에서 제2차 공의회에 와서는 상당 부분 종교 다원적이 됐다, 이렇게 얘기를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 로마 가톨릭은 워낙 덩치가 크기 때문에 도매금으로 다이다니다 아니다 이렇게 말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교파가 구원하는 게 아닙니다. 침례교회에 있다 구원받고 로마 가톨릭에 있다 구원 못 받고 이런 게 아니에요. 구원은 그 개인이 주님을 만나느냐 아느냐에 따라서 되는 거고, 그러면 로마 가톨릭 전체를 부를 때 교회라고 부를 거냐 이단이라고 부를 거냐 이렇게 물어본다면, 저는 오류가 많은 교회 이렇게 부를 거예요. 이것에 동의 안 하시는 분이 있어도 좋습니다. 그러나 거기에는 분명히 구원받은 성도가 있기 때문에, 분명히 삼일체 하나님을 믿고 있고요, 분명히 구원받은, 그런 것 같아. 이상한 교리들이 많죠. 성경적이지 않은, 교회에서 그냥 만들어서 발표하고 전통으로 오는, 그러나 분명히 그 안에 복음주의적인 그러한 로마 가톨릭 교회 성도 또그 지도자들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특별히 이렇게 미국 같은 데서 그게 훨씬 더 분명하게 드러난다고 볼수 있죠. 자, 그러면 우리가 알고 있는 이 복음주의 신학에서는 어떻게 보통 얘기를 하느냐라고 할 때, 구원은 구원에서 많이 다루어지고 있는 주제는 예를 들면 칭의, 또 양자됨, 또 중생, 성화, 영화, 뭐
성도의 견인, 이런 얘기들이 이제 앞으로 구원에서 계속 자세하게 나오게 될 것입니다. 자, 그래서 결국은 그, 한 사람이 이 구원받는 것에 대한 필요성도 우리 주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여기 81페이지 맨 밑에 보면, 마가복음 8장 36절에서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라는 말을 통해서 분명히 한 개인에게 있는 이 그 구원의 니드, 이걸 이용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시는 거죠. 그러니까 식욕이 없으면 밥을 먹겠어요? 여러분, 밥 먹는 게 맛이 없고 속에 배가 안 고프면 밥을 먹겠냐고. 그렇잖아요. 그러나 우리가 밥을 먹음으로써 그 다음에 일을 할 수가 있는 거죠. 뭔가를 이룰 수가 있는 거죠. 우리에게 종교적인 니드를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죠. 그 종교적인 니드를 통해서 하나님 일을 이루시는 거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밥을 먹고 결혼하고 자녀를 낳고 이것도 벌써 하나님이 주신 니드에 따라서, 우리에게 심어준 니드에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 일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밥 먹고 뭐 아기 낳고 이런 게 하나님의 일이냐 이렇게 생각하기 참 쉬운데, 이게 이거를 우리가 그런 건 뭐 성경이 그런 얘기 해요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 참 많은데, 디모데전서 4장에 보면 이렇게 나오죠. 디모데전서 4장에 그러나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예, 이 사도 바울이 이 디모데후서를 쓸 때 후일, 예, 바로 그 이후에도 있을 수 있는 일이고 뭐 그때도 있을 수 있는 일이죠.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서 미혹해하는 영, 귀신, 예, 사탄이죠. 사탄 귀신의 가르침을 조치리라 하셨으니, 그래서 이 미혹해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조치면 어떤 결과가 오냐면 자기 양심이 화인 맞아서 외식함으로 거짓말을 할 텐데, 그들이 하는 거짓말의 양대 거짓말이 뭐냐면, 첫 번째 거짓말은 혼인을 금한다. 혼인을 금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혼인을 금하면 결혼을 안 하고, 결혼 안 하면 자녀가 없고, 자녀가 없으면 세상이 망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성의 또 어떤 사랑에 빠지고, 또 뭐 가정을 이루고, 결혼을 하고, 뭐, 사랑에 빠지고, 결혼하고, 가정이 이루고, 그렇죠? 자녀를 낳고, 이게 하나님의 일이에요. 하나님께서 생육하고 번성을 했던 그 일이죠. 그것을 하려면 평소의 생활에 밥을 먹어야 되는 거예요. 예. 식물을 폐활할 터이나, 식물은 하나님이 지으신 바니 믿는 자들과 진리를 아는 자들이 감사함으로 받을 것이니라.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진다. 구약 성경에서는 뭐는 이래서 못 먹고 뭐는 이래서 못 먹고 뭐는 이래서 못 먹었지만, 이제 사도 바울이 하나님께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하기 때문에 그것을 음식으로 감사하며 받으면 된다. 어떤 사람은 고양이를 안 먹고 타는 고양이를 먹는다. 어떤 사람은 뱀을 안 먹고 타는 뱀을 먹는다. 어떤 사람은 개를 먹고 개를 먹지 않는다는 것은 그 문화의 차이인 거고, 그러나 그 지으신 것이 선하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 져서 먹으면 돼. 그리고 이런 것 자체를 성경이 말하고 있지 않는 것처럼 생각하는 것, 이게 바로 귀신의 가르침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죠. 이와 동일하게 그런 그 육체적인 니드가 있듯이 우리에게 어떤 사회적인 니드도 있고 어떤 영적인 니드도 있는데, 그 영적인 니드가 하나님 앞에 죄를 용서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싶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싶고 하나님의 사역에 동참하고 싶고, 이런 니드가 있기 때문에 그걸 통하여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왕국을 이루시는, 그 니드를 심어주셨기 때문에 가능한 거죠. 자, 이제 한 좀 시간이 좀 남았는데요. 43장을 좀 하겠습니다. 이 43장은 이 예정에 관한 얘기를 합니다. 예정이요. 예정이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정은요. 여기 이제 그 작정과 선택 이런 말을 쓰거든요. 작정, 예정, 선택. 작정은 하나님은
모든 것을 결정해 놨다는 게 작정이에요. 내가 이제 조금 있다가 중국집에 갈 건데, 중국집에 갈 건데, 거기서 짬뽕을 먹을 것인지, 짜장면을 먹을 것인지, 아니면 짬뽕과 짜장을 동시에 먹을 것인지, 요거를 하나님이 정해놨다는 거예요. 이게 작정이라고 불러요. 근데 이런 말을 하면, 말이 되냐, 이렇게 생각이 들지만,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과거를 바꿀 수가 없어요. 그죠? 그러면 과거에 일어난 일은 다 하나님의 작정대로 된 거예요. 어떻게 보면 바꿀 수가 없으니까 좋든 나쁘든 간에 이게 이제 작정입니다. 작정. 그러니까 이게 이 에릭스는 지금 여기에서 그런 작정에 관한 얘기는 안 하겠다는 거 아예. 그건 논외. 그럼 예정은 뭐냐면 엄밀하게 말하면 여기서 더블 데스티네이션, 이중 예정을 말하는 거예요. 천국 가느냐만 얘기하지 않고 어떤 사람은 천국에 가고 어떤 사람은 천국에 못 가고 지옥에 가는 거, 요걸 예정이라고 한다. 그럼 선택은 뭐냐? 천국 갈 사람만 선택했다. 요거. 선택에 관한 얘기 안 하겠다는 거야. 예정에 관한. 그러니까 그 예정을 얘기할 때는 이 더블 데스티네이션, 이중 예정을 얘기 안 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런 의미로 지금 그거를 그 정리를 해주고 있습니다. 자, 예정론을 일단 그 예정론이 어떻게 발전됐는가라는 얘기를 84, 85, 86, 87, 88, 89, 90, 91 거의 그 8페이지를 얘기를 한 다음에 또 다시 칼뱅주의에서의 예정론, 아르미니스주의에서의 예정론, 칼바르트의 예정론을 얘기하고 그 다음에 자신의 견해를 얘기하고 이렇게 진행을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페이퍼를 쓸 때도 요 순서로 쓰는 겁니다. 처음에 서론에서 내가 뭐를 할 거라는 것을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그거에 대한 어떤 성경적 역사적 어떤 그런 그 흐름을 요약하고 자기가 이제 포커스를 둘 것을 좀 더 강조하고 그 다음에 자기 결론을 내고 끝난 보통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 에릭슨이 이 예정에 관해서 83페이지부터 108페이지까지 했으면 93, 103 하니까 5페이지 정도의 이걸 썼을 때 우리가 어떤 이 예정론에 대한 페이퍼를 쓰면은 이렇게 쓰면 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이제 그 리서치 페이퍼를 쓸 때 뭐 여기 있는 책을 그대로 옮겨놓으면 의미가 없죠. 이거보다 더 좁게 잡아서 더 깊이 들어가야만 우리 페이퍼가 되는 겁니다. 자. 예정론이 이제 처음으로 이 교회에서 심각하게 부상됐을 때가 이 펠라기우스와 이 아우구스티누스의 관계. 그러니까 펠라기우스 아우구스티누스는 항상 이렇게 부딪히죠. 하나님의 은혜나 율법, 어떤 원죄에서 부딪히고 은혜론에서 부딪히고 또 예정론에서도 또 부딪히게 되는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펠라기우스는 어떤 예정 그런 거 없다. 사람이 그냥 자기 삶을 사는 거다. 이렇게 주장해서 얘기를 하는 거죠. 예. 그러나 그렇게 되려면 결국 이제 그 펠라기우스는 어떤 사람의 그 창조부터 하나님이 그 영혼을 새롭게 창조하기 때문에 원죄와 관련 없고 그 삶도 하나님께서 예정한 것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예. 그걸 쭉 읽어보시면 펠라기우스에 대해서 얘기가 나옵니다. 사람이 아담은 그 죄인의 예고, 예수는 의인의 예다. 그러니까 우리는 중립적으로 태어나기 때문에 아담을 따라가지 말고 예수를 따라가면 된다. 그것이 하나님의 온전하신 것 같이 온전하다는 말씀이고, 그것이, 구약성경에서 여호와를처럼 거룩하라는 그 말씀이다. 근데 이 펠라기우스가 이단으로 정죄받고 아우구스티누스가 정통으로 인정받은 이유는 펠라기우스의 견해는 너무 나이브하다는 거예요. 너무 순진하다는 겁니다. 너무 인간의 그 현상을 너무 핑크빛으로 봤다는 거죠. 예. 어거스틴은 자기의 경험에 의해서 이게 내 속에서 이 주님을 만나기 전에는
죄에 반드시 굴복할 수 없다는 것을 체험하고 주님을 만나고 난 이후에 죄를 이길 수 있었다는 것을 체험하고 그런 얘기를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경험에 의해서 어떤 그 하나님의 불가항력적인 그 은혜를 얘기하다 보니까 결국은 예정으로 자연스럽게 넘어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를 정하셨기 때문에 내가 믿게 된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것이 바로 87페이지에 두 번째 문제 나오게 되는데 이런 논법의 흐름이 어거스틴을 예정론으로 나아가게 한다. 왜냐하면 만약 하나님께서 우리의 의지와 관련하여 그렇게 역사하시를 선택할 때만 우리가 선을 행한다면 그리고 만약 하나님께서 그렇게 의도하실 때 우리가 무호하게 선을 행할 것이면 우리가 선을 선택하거나 행하는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이미 행하셨던 대로 의도했던 것의 결과이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어떤 이들에게 은혜를 주시고 다른 이들에게 은혜를 주시지 않을 것을 선택하심에 관한 문제이다. 하나님은 영원전에 이 선택을 하셨고 타락한 천사들을 대체하기 위하여 필요한 숫자를 정확하게 선택하셔서 우리가 그 숫자만큼 구원한다. 옛날 사람 이런 생각을 좀 했던 것 같아요. 그들의 어떠한 선행도 그가 그들에게 베풀어 주시는 그의 은혜에 의존하고 있기 때문에 어떤 사람들에 대한 이러한 선택은 그들이 무엇을 행할 것인지에 대한 하나님의 예지에 결코 의존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이거 예지 예정론이 잘못됐다는 얘기는 아우구스티누스 때부터 했다는 얘기인 거죠. 누가 그의 은혜를 받을 것이며 누가 그들의 죄적인 상태에 남겨질 것인지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결정하시는가에 관한 문제는 아무런 답변도 없다. 누구 마음대로? 하나님 마음대로 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중예정은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선택해서 천국으로 데리고 가시기 때문에 나머지에 대해서는 아무런 선택도 하지 않은 것이 선택이 되는 아무런 것도 선택하지 않은 것이 그들에 관해도 의지를 예를 들자면 사람이 뭐 10명이 있다. 그 중에 내가 어떤 사람을 내 그 회사의 직원으로 뽑아야 된다. 그랬을 때 이 뽑을 사람은 2명이다. 그러면 2명을 뽑았어요. 그리고 나머지는 안 뽑았어요. 2명을 뽑았습니다. 2명을 선택했습니다. 나머지는 안 선택했어요. 그러면 이게 이 천국 갈 사람을 선택했다는 말과 이중 예정을 했다는 말은 정확하게 동의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네. 그러니까 이것이 사실은 제가 이제 그 구원 그 어떤 그 이 하나님의 그 의지에 관한 이걸 얘기할 때도 같이 마치 얘기하는데 요런 이제 표로 요걸 얘기를 하면은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요거를 좀 제가 간단하게 설명을 해보면. 이런 표를 이렇게 만들어 보면요. 그러니까 구원받는 것이 하나님의 100% 의지에서 구원받는 거죠. 그러나 그 과정에서 인간의 100% 의지를, 인격적 의지를 가지고 하나님 일을 하십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이 지옥에 가는 것도 결과적으로 하나님의 100% 의지에 되는데 그 사람이 자기의 의지로 하나님을 선택하지 않기 때문에 100% 지옥에 가는 거죠. 예. 그러니까 이게 예정은 이중 예정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구조적으로. 예. 성경은 이게 다 나옵니다. 하나님이 창세전에 예정했다는 말 나오죠. 주 예수를 믿으라 이렇게 나오죠. 사람들이 믿지 않기 때문에 지옥에 가는 거죠. 그러나 내가 믿지 않았지만 고린도후서 4장에 보면은 이 세상 신이 그를 눈을 멀게 하고 데살로니가 2장에 보면은 잘못된 걸 믿게 하고
로마서 11장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혼미한 심령을 주셨다 했어요. 그들에게 혼미한 심령을 주는 분이 누구냐면 하나님이에요. 수뚜뻘이라는 단어를 쓰는데 수뚜뻘이라는 것은 인사불성이라는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러시면 안 되죠 라고 말하면 안 되는 거죠. 성경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헬린 아우엔 같은 분은 그분 책을 읽어보기 이렇게 말했어요. 천국에 가는 사람들은 100% 하나님의 의지에 가는 것처럼 그렇게 설명을 해요. 지옥에 가는 사람은 100% 자기 결정에 의해서 가는 것처럼 얘기를 해요. 그러나 성경이 네 가지가 다 나옵니다. 어떤 사람을 천국으로 보내고 지옥으로 보내고 하나님의 일이세요. 어떤 사람이 천국 가고 지옥 가는 것은 자기가 결정해서 천국 가고 자기가 결정해서 지옥 가는 거예요. 자기가 믿기로 결정하고 천국 가고 자기가 지옥 가로 결정하는 게 아니라 자기가 안 믿기로 결정하고 지옥 가는 거죠.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예정이 사람에게 나타날 때는 100% 우리의 인격 안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마치 우리가 선택해서 된 것처럼 이해를 하게 돼요. 이게 구조가. 그러나 성경 안에 들어보면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의지가 인간의 의지를 감싸는 겁니다. 하나님의 의지가 인간의 의지를 이렇게 싸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이해를 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르미니우스주의는 이 밑에 것만 얘기하는 겁니다. 칼뱅주의는 위에 것만 얘기하는 거예요. 성경은 다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쪽으로 성경에 나오지 않는 얘기 할 필요 없고 이쪽으로 성경에 나오지 않는 얘기 할 필요 없어요. 성경에 나오는 얘기만 하면 됩니다. 그러면 우린 이것을 다 볼 줄 아는 능력이 있어야 돼요. 물론 하나님의 주권이 강조되어야 되지만 인간의 책임이 무시돼서도 안 되죠. 사실은 이 예정에 관해서는 이 표 하나로 우리가 이 표를 여러분들이 한번 여러분이 그려가지고 해당되는 귀절을 한번 여기서 썰어보세요. 하나님의 뜻, 예를 들자면 에베소서 1장 4절 인간이 믿으라,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사도행전 16장 너희들이 믿지 않았기 때문에 너희들이 믿지 않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예수를 믿지 않더라 이런 얘기도 많이 나오죠. 사도행전을 보면 그런 여기 보면 제가 아까 말했듯이 세상 신이 막았지만 하나님이 구원을 안 주셨고 하나님이 택한 사람만 구원받더라. 하나님이 택한 사람만 구원받더라. 사도행전 14장에 13장에 예, 1차 선교행에서 여기서는 그런데 하나님이 그들에게 잘못된 것을 대선을 보세요. 하나님께서 그들의 잘못된 것을 믿게 하시는 거예요. 아예 그건 뭐예요? 그건 하나님께서 구원 안 하시겠다는 작정인 거죠. 그런데 이 네 가지가 다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러니까 제가 뭐라고 설명하냐면 칼뱅주의는 이 위에 것만 강조하는 경향이 있다는 거예요. 이것만 얘기하지 않습니다. 뭐 칼뱅주의도 모든 성경을 인용하고 아르미니우스도 모든 성경을 인용하지만 칼뱅주의는 하나님의 주권을 강조하고 아르미니우스는 인간의 책임을 강조하다 보니까 아르미니우스는 내가 구원을 선택했으니까 내가 구원을 버릴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나 칼뱅주의는 하나님이 구원을 선택했기 때문에 인간이 버릴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르미니우스는 하나님이 사람을 지옥으로 보내신다는 이것이 불편한 거죠. 그러나 성경에는 분명히 있습니다. 그게. 칼뱅주의는 인간이 선택해서 하나님께 간다는 이 기준이 불편한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이 약화되는 것 같으니까. 그러나 성경에 분명히 있습니다. 사실은 이 표 가지고 다 설명할 수 있어요. 이 표를 잘 활용해 가지고 제가 뭐 특허낸 건 아니지만 이거 제가 그동안 성경 공부하면서 이거를 가장 제가 이렇게 설명해야 되겠구나라는 생각을 굉장히 많이 한 거예요. 이거를 자세히 이렇게 해서 한번 여러분들 연구를 해보세요. 자, 그래서 펠라기우스와의 경쟁 그 논쟁을 통해서 이제 아우구스티누스가 정통이 됐는데 점점 교회는 이 아우구스티누스와 펠라기우스를 섞어서 믿는 적당히 그러니까 이게 제가 말한 이 둘 다를 다 받아들인 게 아니라 대충 중간에서 만나는 이런 게 돼버린 거죠. 예. 그리고 나서 이제
그 중세 시절이 지나고 이제 종교개혁 시절이 오는데 우리가 루터와 칼뱅의 관계를 잘 몰라요, 사람들이. 칼뱅은 루터를 직접 만나서 배운 게 아니에요. 그러나 칼뱅은 루터의 모든 저자가 다 읽고 루터를 그대로 빨아들였습니다. 그리고 몇 가지만 루터와 동의하지 않았어요. 실제로 칼뱅은 이 츠빙글리 얘기에서 배운 게 아니에요. 츠빙글리와 칼뱅이 이렇게 같은 개혁파로 되지만 사실은 츠빙글리는 일찍 죽었고, 예. 또 루터의 영향을 가장 많이 받은 사람이 칼뱅인데 그가 예를 들면 뭐 성찬에 관한 의견이 다르고 몇 가지 의견이 달라서 하나는 루터파 하나는 개혁파가 됐지만 이 칼뱅은 루터에게 가장 많은 걸 배웠습니다. 칼뱅은 그러니까 루터는 제가 그 천재를 얘기할 때 교회사의 천재를 얘기할 때이 칼뱅은 디스컨티뉴티 천재라고 하고 루터는 칼뱅은 컨티뉴티 천재라고 하는 것이 이 칼뱅은 젊은 나이에 그때의 모든 개혁주의 신학을 다 받아들이면서 그러니까 종교개혁 신학을 다 받아들이면서 로마 가톨릭을 전체를 부인할 수 있었던 그 능력을 20대 후반에 갖춘 거잖아요. 그래서 그것이 딱 드러나는 것이 기독교 강요라는 책으로 드러나게 된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칼뱅의 예정론은 이 루터의 예정론에서 나오기 시작한 겁니다. 여러분들이 그 교회사를 배우면 루터의 그 97개 조항, 오늘이 이제 할로윈이잖아요. 오늘이 오늘 이때, 500년 전 오늘 이때, 야, 이 기가 막힌 시간이네요. 500년 전 오늘 이때에 97개 조항을 걸기 전에 한 불과 두세 달 전에 95개 조항, 스콜라 신학을 논박하는 95개 조항이라는 것을 내리는데 그것이 뭐냐면 중세의 모든 신학을 다 거부하고 성경적 신학을 다 세우는데 거기에 상당 부분이 예정에 관한 거예요. 특별히 스콜라 신학이 이제 중기 스콜라 신학은 이제 토마스 아퀴네스로 가장 절정에 이르고 그 다음에 이제 명문 신학이라고 해서 둔스 스코터스나 그 다음에 윌리엄 오컴 그 다음에 가브리엘 비엘 이렇게 나오게 되는데 가브리엘 비엘에 와서는 결국은 사람이 모든 구원의 주권을 가진 것처럼 성령님의 도움이 없이 사람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것을 그가 할 때, 그때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은혜를 베푸신다. 이거는 완전히 루터가 말할 때 이건 펠라기우스주의다라고 그렇게 말을 했어요. 사실은, 교회사도 좀, 지금 같이 공부를 하시면 좀 좋은데, 교회사, 어쨌든 교회사를 공부할 때 루터를 좀 공부를 잘 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제 칼뱅이 나오는 거죠. 이제 칼뱅은 아니고 칼뱅의 이제 후예들이 소위 이제 전택설, 후택설 이런 걸 만들었어요. 하나 이 전택설, 후택설이라는 것은 이제 나중에 96페이지에 보면 나오는데 이 전택설, 후택설이라는 건 뭐냐면 하나님이 세상을 지으시기 전에 삼일체 하나님의 그 머릿속에서 어떤 인간을 선택할 것을 구원할 때, 자 인간을 세상을 창조하시고 인간을 창조하시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머릿속에서 인간을 먼저 선택하고 그 다음에 죄를 짓게 하고 그 뒤에 사람을 선택한 것이 어떤 구원으로 실제로 드러나겠느냐? 아니면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시고 그 다음에 타락을 허락하시고 그 다음에 선택했느냐? 선택과 타락이 어떤 게 앞서냐? 이게 이제 중요한 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전택설, 후택설은 제가 볼 때는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겁니다. 왜 의미가 없냐? 모르니까. 하나님이 뭘 먼저 생각했냐는 건데, 그 말은 무슨 뜻이냐면은, 하나님이 이걸 먼저 생각했을 거라는 내 이성이에요, 그냥. 내가 만족하는 이성입니다. 바로 이 아르미니우스가 이 전택설을 옹호하라는 그런 사명을 받고 성경을 읽고 연구를 하다가
이건 토론이 잘못된 거다. 이런 걸 깨달은 거거든요. 저는 이 하나님의 그 주지주의, 주유지 이런 그런 거 얘기할 때 하나님이 정했으니까 그게 옳은 거냐, 옳은 거니까 정했냐, 그런 게 이제 주지주의, 주의주의 그런 거거든요. 하나님이 정했으니까 옳은 거다. 이건 주지주의라고 하고, 주의주의는 아니, 그러니까 주의주의가 그거고, 하나님이 정한 의지를 강조하는 거고, 어떤 객관적인 진리를 강조하는 것은 그것이 옳기 때문에 하나님이 정한 거다. 답은 뭐겠어요? 둘 다 맞는 거예요, 이건요. 둘 다 맞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이 전택설, 후택설도 so what이에요. 누가 아냐 이거예요, 사실은. 뭐, 어떤 교리체에게는 이게 더 맞고, 어떤 교리체는 이게 더 맞기도 하지만, 그것은 어디까지나 인간의 이성을 만족시키기 위한 거예요. 그래서, 그 예정론에서 이 칼뱅의 예정론은 결국 하나님의 주권을 강조하는 거예요. 아르미니스주의는 아예 그 접근 방식이 다릅니다. 아까 아르미니스는 선택이라는 것은 사람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선택한 것이 이런 말을 써요. 근데 이게 문제는 뭐냐면 칼바르트 똑같은 얘기를 하는데 성경적 근거가 빈약하다는 거예요. 아르미니스주의는. 아르미니스주의는 인간의 책임을 강조하고 어떤 사람들이 이해하기 좋게 얘기를 했지만 예지예정이라는 것도 그 문맥에서 나오는 의미랑 다르고 예지라는 부분이 또 예수 그리스도를 선택했다. 아니 예수 그리스도를 선택했다는 게 무슨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기로 작정하고 예수님이 메시아가 돼 그것이 예정이다. 이거는 왜곡입니다. 왜곡. 여러분들이 한번 잘 그 답안에서 한번 좀 써보세요. 그 부분을 좀 자세히 읽어보면 충분히 이해를 하실 만한 거고요. 여러분들이 좀 잘 써봐야 되고요. 그래서 이 결론을 내리는데요. 결국은 성경에 나오는 이런 규절들이 다 맞는 게 되는 겁니다. 예를 들면 제가 지난번에도 마태복음 그 16장 얘기를 했는데요. 마태복음 16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가이사랴 빌립보 지역에 가셔서 첫 번째 뭘 물으시면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죠. 그는 소위 세상이 예수를 어떻게 보냐 이 말인 거죠. 오늘날 세상이 예수를 바라보는 방식은 지저스 크라이스 슈퍼스타 대단한 분이야 이 정도잖아요. 그죠? 성인이야 그 정도.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고백하느냐? Whom do you say I am? 그래서 you, 당신은 한국말로는 그 2인칭 극존칭이 없다고 그랬죠. 그래서 주는 이렇게 말했지만 당신은 그런 뜻이에요. You, 수, 당신은 그리스도시요, 메시아시요, 구주이시요 그런 뜻이죠. 구주이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말할 때 있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말할 때 바로 사람으로 오신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의 신성을 고백하는 거죠. 이거는 베드로가 100% 자기의 의지에서 고백한 거예요. 그랬더니 우리 주님께서는 바요나 시모나 요한의 아들 요한의 이름이 이제 구약성경의 이름이 요나잖아요. 요한의 아들 요나의 아들 요한의 아들 시모나 너는 참 복받았다. 왜냐하면 너에게 이것을 알게 해준 이는 너에게 이런 믿음을 갖게 해준 이는 너를 이렇게 구원하신 분은 바로 혈육이 아니고 너도 아니고 어떤 사람이 아니고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다 말할 때 그것을 하나님의 의지 하나님의 예정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이게 뭐냐면 결국 하나님의 예정이라는 말을 쓸 때는 시간이 없는 겁니다. 시간이 딱 증발해서 한 점으로 모아진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이 볼 때는 이렇게 보죠. 하나님 볼 때 이렇게 보는 거 한 점으로 다 보이는 겁니다. 모든 게 한 점으로 보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모아놓으면 예정이고 풀어놓으면 자유처럼 되죠. 또 과거는 예정이고 미래는 인간의 의지처럼 보이죠. 그러나 우리가 이 시간을
절대 거스를 수 없다는 걸 보면 모든 것은 하나님 뜻대로 이루어지는 거죠. 그랬을 때 하나님의 뜻은 긍정적인과 부정적인 것을 다 포함하는 그런 하나님의 뜻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뭐 로마서 8장이나 베드로전서 1장에 나오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구원하시는 겁니다. 네. 그래서 그 사도행전 13장 그 106페이지 보면 사도행전 13장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네. 또 예수님께서 요한복음에서 계속 말씀 너희가 택한 것이 아니고 내가 택했다.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온다. 우리가 또 마태복음 11장에서도 그 같은 표현이 나오잖아요. 마태복음 11장에서도 예수님께서 분명히 그 부분을 강조해서 얘기를 해줍니다. 그러니까 예정론은 이게 하나님의 차원에서 보면 100% 예정이고 인간의 차원에서 보면 100% 인간의 자유로운 의지의 결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하나님 중심으로 됐기 때문에 예정에 맞아요. 인간이 자기 의지로 결정한 것 같지만 하나님 뜻대로 한 거죠. 예. 그러니까 바로가 완전히 자기 마음대로 한 건데 하나님께서 하라고 한 대로 한 거라는 거잖아요. 바로는 쉽게 말하면 구원받지 못한 사람의 대표적인 예인 거죠. 자, 마태복음 11장에 그때 25절에 그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천지의 주재이신 아버지시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 숨기시고 지혜롭고 똑똑한 사람들은 자기가 알아서 안 믿는 거죠. 근데 하나님이 숨겼기 때문에 못 믿는 거란 뜻이잖아요. 어린아이들에게 나타나심이 감사하나이다. 너희들처럼 저와 여러분처럼 세상 지식은 좀 부족해도 하나님께서 나타내 주셨기 때문에 믿고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감사합니다.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내가 선택해서 믿은 것 같지만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나이다. 그러니까 마태복음 16장에서는 이것을 너에게 알게 하니는 내 아버지다 이렇게 말했지만 마태복음 11장에서는 아들의 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만이만 그러니까 이것이 성령님께서 가르쳐 주셨다, 성자가 가르쳐 주셨다, 성부가 가르쳐 주셨다 다 같은 말이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예정론은 이 칼뱅주의만 따라가서도 안 되고 아르미니스주의만 따라가서도 안 돼요. 제가 아까 그랬던 이 도표에 의해서 성경의 전체를 보려고 노력을 하세요. 여러분이 세운 신학 시스템이 성경의 내용을 잘라내는 것이 돼서는 안 돼요. 모든 성경을 그 성경이 말하는 대로 이해하고 그 신학을 세우는 것이 되어야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아르미니스주의의 가장 맹점은 뭐냐면 아르미니스주의 잘못 나가면 유니테리언으로 나가요. 극으로 나가면. 그러니까 여기 보면 이제 이 표로 말하면 이제 이게 아르미니스주의의 극으로 나가면 극으로 나가면 예수님은 인간이다 이렇게 나가는 거죠. 칼뱅주의의 극으로 나가고 칼뱅주의의 단점의 극으로 나가면 전도 안 해도 된다라고 하는 하이퍼 칼뱅주의로 나갑니다. 둘 다 이단이에요. 둘 다 잘못된 거예요. 그러나 이 표 안에 있는 성경에 있는 것은 다에게. 그러나 물론 우리가 전도할 때 뭐 예수 믿고 천국 가세요 이 말을 많이 하지 예수 믿지 말고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갑니다 이 말은 뭐 사실 많이 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렇지만 성경 안에 이것이 다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시험 문제에서 예정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쓰게 될 건데 이 예정은 에릭슨이 정리를 잘 해놨어요. 그걸로 따라서 정리를 좀 하시면 되고요. 여기 108페이지 보면 이렇게 써놨습니다. 4번에 은혜는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아르미니스주의가 종종 은혜를 강하게 강조하지만 우리 칼빈주의적 도식에 그러니까 이 에릭슨은 본인을 칼뱅주의라고 이렇게 복음주의적 칼뱅주의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이게 에릭슨보다 더 강한 칼뱅주의에서 보면 에릭슨은 아르미니스주의자예요.
또 아르미니스주의에서는 또 칼뱅은 에릭스는 칼뱅주의자예요. 그러니까 항상 이것이 내가 어디에 서 있는지 스탠포인트가 무척 중요한 겁니다. 자기가 어디에 서 있는지만 알아도 똑똑한 거예요. 자기가 어디에 서 있는지를 모르고 얘기를 하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내가 여기에 서 있기 때문에 이렇게 얘기한다는.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제가 한번 그 스펄전에 대한 얘기를 했는데요. 스펄전은 그 복음주의자, 칼뱅주의자거든요. 그런데 어떤 분이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 스펄전은 예수를 믿으라고 하고 사람을 초청하고 이런 일을 했다. 그러면 그 이 칼뱅주의는 예수를 믿으라는 말을 해서는 안 된다. 칼뱅주의는 예수를 믿으란 말 하지 않는다. 그거는 아주 아르미니스주의에서 칼뱅주의에 대한 오해인 거죠. 그런 식의 오해를 우리는 갖지 말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칼뱅주의 중요한 게 아니고 아르미니스주의가 중요한 게 아니고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이 관점을 여러분들이 꼭 좀 세우셨으면 좋겠어요. 자, 그래서 우리 칼뱅주의적 도식에서는 어떤 인간 자신이 아니 그러니까 하나님 당신의 주권적 의지 이외에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영생으로 선택하시는 어떠한 근거도 존재하지 않는다. 하나님께서 어떤 개인에게 구원을 베풀어 달라고 베풀어 주라고 어떤 인간이 하나님을 설득시켜서 하나님이 아 내가 얘를 구원하고 싶지 않았는데 아이 그럼 네가 그렇게 설득하니까 내가 구원해 이런 일이 아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그 사람을 구원해 달라고 뭐 평생을 기도해도 하나님께서 그를 예정하셨기 때문에 구원을 받는 거지 기도했기 때문에 구원받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럼 우리가 기도한다는 얘기는 그 사람이 예정됐다고 믿고 기도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게 이 우리가 칼뱅주의적 도식만 딱 빠져 있으면 하나님이 구원하시는데 내가 그를 위해서 왜 기도를 해?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러나 그 아르미니스적인 도식에 가 있으면 우리는 내가 열심히 그 사람이 구원을 위해서 기도한다. 그렇기 때문에 이 칼뱅주의적으로 경도돼도 이게 잘못된 신앙이 되는 거고 아르미니스적으로 경도돼도 이게 잘못된 신앙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이거에 대한 그 균형을 성경 안에서의 균형을 우리가 잡으려고 하지 않으면 우리가 이렇게 편중되기가 쉽습니다. 특히 로컬 철치에서 성경을 가르치는 뭐 주일학교에서 가르치던 뭐 중고등부를 가르치던 뭐 설교를 하던 뭐 구역을 인도하던 뭐 성경공부나 인도하던 어떤 형태로든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은 자기의 신학적으로 어디에 편중되지 않으려고 노력을 해야 돼요. 우리가 이런 신학적인 그 시스템에 칼뱅주의가 좋대더라, 난 거기에 있을 거야 라고 하는 것이 우리 신학을 발전시키지 않습니다. 거기에 있어도 최소한 그게 뭘 말하는지를 계속 성경을 근거로 공부하지 않으면 퇴보되죠. 닫힌 시스템 되고만 합니다. 닫힌 건 죽은 거예요. 이 성령의 교통하심 흐르지 않으면. 그래서 우리가 성령께서, 아까 우리 성령대사 나왔던 성령께서 성경을 통해서 내 인격에 말씀하시면 내 이성이 굴복하고 내 생각을 바꿀 수 있는 거. 그래서 좀 더 그 넓은 관점으로 성경에 말하는 것을 다 볼 줄 아는 그 능력을 기르시는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 마지막 장은 좀 잘 설명을 그 책을 읽어가며 설명을 안 해줬는데 제가 그 그린 그 도표를 중심으로 여러분들이 그 정리하면서 잘 한번 세워보고 답을 좀 써보시기 바랍니다.